오래됐는데도 이 노래를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네. 그죠? 들을만 하신가 몰라요. 근데요, 우리 단장님이 공연을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안 팔았네. 연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지랄하고 우리 단장님이 이것을 안 믿겠네. 아이고, 할아버지. 아, 요즘은 눈깔이 강력해서 안 보니까 죽었어. 아이고, 이분이 모시고 감사합니다. 늘 같이 그리워. 심심하고 장구도 치고 또 치고 난타도 한번 하고 그럽시다. 무슨 사랑 하나 주시오. 무슨 사랑. 무슨 사랑 한 거 하고. 예. 자꾸 용돈 줘서 미안해 죽겠네. 받는 나도 미안하고 주시는 분도 없는데 자꾸 빼내려고 지갑이 덤비고 어째서. 무슨 사랑 한 거 합시다. 자, 우리 마태니 분반님이 여지 팔고 돌아오십니다. 방대기도 실고실렁하고 얼굴도 이쁘고 근데 다만 우리 집에서 그 이상하게 여자들만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예. 아유, 우리 단장님은 장가를 10번 갔다 왔다 하는데 개뿔이는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어찌겠지 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네. 예. 그 자꾸 자빠집니다. 그 왜 그런가 모르겠네. 예.
예? 아, 가기만 하군요? 가시가 많아 좋고 또 우리 엄지공주도 가시지, 우리 오만언니도 가시지, 저기 도구 가면은 또 뚱땡이도 가시지, 또 어디 있는지 몰라도 우리 아빠들 고장난 분들 오시고 계시지. 자, 쭉. 자, 마탱이도 가시오. 정말로 여러 가지도 가시를 주고 있네. 자, 우리 영천 한양축제요? 한방축제요? 한양이요? 한양축제에 오신 분들 즐거운 시간 내라고 연연히 이슬이 본바가 열심히 소리치고 외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갑시다. 렛츠 고! 내일 감독님 오셨어요. 갑자기 나타나 보세요. 내가 요즘 시력이 안 좋은가 봐. 한참 있다가 보여. 내가 오늘 안경 안 꼈지. 안경 어디다 바라봤지? 눈에 뵌게 없어. 그러니까 엄마들 계시니까, 네. 아름답고 미운 색,
예, 남자란 이유로, 아니, 남자인 뭔가? 남자란 이유인가? 남자의, 아니야. 이유로, 남자의 이유로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못하는 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또 오시라고. 예, 우리 여천 한양 축제 오신 엄마들 신나게 재밌게 놀다 가시라고 이 이슬이 품바가 열심히 놀아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온 관계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날 아니었으면 신나게 잘 뛰었는데 지금 신나게 뛰지를 못해 죽었습니다. 네, 마음은 막 날아다니는데 몸이 안 움직이네. 네, 희한하네. 나 원래 몸 잘 움직이겠네. 노래를 못하면 몸으로도 해야 되는데 노래를 못하는데 몸도 못하니까 죽었어요. 어머니 그건 아시나 그거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제대로 나라고 우리 엄마 아빠들 박수나 한 몇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렴 경례 다섯 개만 돌려주세요. 네, 갑시다. 가시오. 그 마음과 가슴을 열고
내려오고 죽겠어. 한 번 더 갈게요. 요거 밖에 사람이 뭐 있네. 응, 조회수 언니, 응, 조회수. 응, 풀 때 죽어. 아휴, 오늘은 덥네. 뭐, 요거 왔어. 빨리 못 가요. 내가 오늘 그날이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가겠습니다. 아, 나한테 잠가 몰라요. 이제 딱 내 스타일인데. 갔어요? 오늘 배로 그런데. 157 하나! 차종 빼주세요! 157 하나! 차종이 뭐예요? 아, 저 감독님 생각다. 바꿔내보시오. 자, 한번 더 갑시다. 남자의 눈물인가? 엊그저께 불러. 남자의 눈물이야? 그 어떤 팬이 그 노래를 좋아하세요? 어. 그 노래를 좋아해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예. 제가 원래 그런 노래 잘 안 부르는데 그분이 꼭 오시면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예. 유튜브 보신 분들 그거 내가 꼭 불렀다고 꼭 자랑하고요. 예. 한국 갑시다. 한국 더 몰아서 주시오. 그렇게 밥 먹읍시다. 예. 한 곡만 더 하고. 예. 한 곡 더 넣어 같이 줘. 이거 하고 1단에 2단은 생각해보고 오케이. 갑시다. 그 저 걸그룹 옷 입고 있으시오. 걸그룹. 예. 그 다음에 걸그룹 합시다. 예. 그것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우리는요 걸그룹 댄스도 해요. 노래하면서 춤도 춥니다. 예. 아실랑 모르겠지만 한잔해라고 있어요. 한잔해. 그 다음에 안무를 받지라고 안무로 요것도 합니다. 예. 보시려고 보시고 안 보시려고 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되시오. 그러면 한번 갑시다. 상대가 안 좋아. 내가 안 얼른 먹고 들어가야겠어. 자, 준비됐어. 렛츠! 아
Bye.
갖다 줘라. 어디 나라고 오가. 어우 세상에. 한 잔 했으니까 야! 조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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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리야. 아무 데나 싸지 말고 이거 어디 놨어. 했다. 자 됐다. 됐다 왔어. 바지 벗고. 그렇지. 그렇지. 야 바지에 쌌냐. 어우 세상에. 이게 술을 적당히 먹어야지. 술을 갖다가 말처럼 쳐먹은 게 그렇지. 아이고 세상에. 우리 걸그룹 어때? 볼만해요? 그렇게 반이 없어. 이건 밤에 보여줘야지. 괜히 낮에 보였나봐요. 숨겨놨다가 밤에 보여주려고 했지. 아, 괜히 힘들기만 했네. 나 이제 뭐 팔 건데? 팔아도 될까요? 네? 나 뭐 팔 건데? 팔 건데? 어, 그러면 그 붙이는 거 주고 싶어. 붙이는 거. 요거는 가정의 필수품이고, 요것은 썩지 않는 물건.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 요번에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와서 옷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다 구구했는데 우리 밥 먹고 다시 시작해. 그 초심 언니가 나온다고? 우리 초심 이쁘고 깜찍하고 귀엽고 아름다운 우리 초심 품바람 모시고 저는 밥 먹고 올 테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구경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바로 옆집이 우리 큰언니 집이에요. 큰언니 집에 바비큐 통돼지구이부터 해갖고 시원한 동동주 맥주부터 해가지고 먹을 게 많네. 똥지 망글린 그런 것도 있고 무지어 망글린 닭발도 있고 예. 또 쭈꾸미도 있고 닭발도 있고 다 있으니까 가서 들어가서 식사합시다. 예. 자 저는 사과나무 어렸을 공연날에 이쁘고 깜찍한 이슬이 본방이었습니다. 자리 경례. 제가 왜 안 했냐면요 홍시 노래는 좋은데 이거 가지고 내가 춤을 못 춰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맙다. 그 대신에 조심아 이리 와봐라. 마태가 가지마 이리와. 나 나와 이리. 아니 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 음악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다시 뭐라 척도 그러고 그런 걸 때려야 되지. 어디 가노? 뭐라 척도 그거 빡! 한번 하고 애들 이슬이가 한번 더 하란다. 자 뭐라 척도 그러고 자 박수와 함성 갑니다. 자 다들 고생했어. 들어가 다들 고생했어. 어때 고생했어. 자 지금부터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오늘은 원래 옆 하는 시간인데 여기 안 밖에 이슬아 나와 너, 네. 오늘 얘가 그날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들었어. 아, 저기 미안합니다. 자, 네, 몇 년 전에 연체를 들었어요. 아, 근데, 이 창구는요, 이 노래하기가, 노래하면서 치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시고, 네, 우리 이슬이 품바 또 많이 더 사랑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야겠지. 인사했으니까. 아, 오셨어요 여러분이. 아, 난요 인사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을 떼거들으셨을까? 그, 사랑껌 하나 주시오. 사랑껌 아니면 광대를 주던가. 사랑껌 둘라? 사랑껌 하고 장구 치고 광대 하고. 언니 내 매니저는 아니죠? 그래요? 그럼 만원 갖고 왔어 집에서? 그래요? 다행이네. 이 양이면 그냥 먼저 받고 하면 안 될까?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주신다고요? 아 그래요? 야 사랑껌 주지 말고 광대 주라. 야! 누구야? 가요! 어머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고 할렐루야. 강대 주시오. 강대 이제
요거 좀 쓸어라. 초가 떨어져갖고 나 좀 있으면 눈깔 빠지겠다. 미끄러져. 이 장 꽂히다가 미끄러지면 눈깔 빠져. 응. 초분이 다 떨어져갖고. 근데요 걔가 이거 강대를 불렀으니까 이제 빵으로 빠른 거 불러야겠죠? 빠른 걸 좋아해요? 조용한 걸 좋아해요? 빠른 거? 그래요? 그래. 그럼 빠른 걸로 갑시다. 아 저기 여기 오면 꼭 생각이 안 난디. 예? 아니 그건 장구 칠다는 거고. 아니 장구 안 치는데요? 이제 노래 한 곡 불렀는데요? 미리 장구 치라고? 아 뜨겁자요. 나는 죽었는데요. 뜨겁자요. 진짜. 어머 우리 내가 청소하고 있네. 어머 너희들 고마운 거. 고마워. 우리 가부댁입니다. 우리 집 구석에 제일 나이가 많이 처먹었어요. 진짜. 주언니. 고마워. 아, 그러면 천년지기로 한번 가볼까요? 어때요? 천년지기로 해라! 박수! 그래요? 그래. 그러면 천년지기로 한번 갑시다. 잘 못하더라도 이해하세요. 목구멍은 가고, 오늘은 첫날이라 그날이라서 돌아와서 죽었어. 빨갱이가 돌아와서. 그럼 빨갱이는 왜 탐나고 뭘까 모르겠어. 그냥 죽었어요. 자, 하고 가봅시다. 천년지기. 준비됐습니다. 됐어.
같아. 노래하고 박자하고 안 맞죠? 예? 네? 맞아요? 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땡큐. 그 축구선수 박수 한번 쳐주시오. 땡큐. 박수로 친한 게 소리도 안 듣는 거 치라고. 진짜. 나는 죽었어, 이게. 박자 맞춰야지, 장구 쳐야지, 노래해야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어저께 목 다 가고 죽었고. 아우, 진짜. 맞죠? 다 같이 박수 세 번 시작. 네 번 치지 말고 세 번만 치라 이거. 어머. 세상에. 난 통보면 좋더라. 감사합니다. 관심 사겠습니다. 예? 뭐 팔아? 나 팔으라고요? 나는 35,990원인데 줄 의향 있으면 주시오. 한 곡 더 갈까요? 신나는 걸로 갈까요? 예? 아, 눈이 또 있네. 신발 사야겠다. 오빠. 봤어? 내가 굽은 거 딱 먹었다, 내 신발로. 그래, 한 곡 더 갑시다. 남자의 눈물이요? 어, 남자의 눈물. 그걸로 한번 갑시다. 그거 한번 가고. 네? 그 집합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오빠 만 원만 주시오. 어, 그 집합 내가 잘하게. 세상에 잘한 것이 그거밖에 없어. 외부로 들어갑니다. 어, 땡큐! 어, 장가나 두 번 더 갔다 오시오. 그 다음에 그 집합 주시오. 그 다음에 빗속의 여인 갑시다. 응? 못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셨죠? 우리 마당놀이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 앞에서 다 팔았기 때문에 저는 안 팝니다. 아셨죠? 그때는 너무 편하게 구경하세요. 근데 나중에 저기 5만 원 있잖아. 저 언니가 너무 다 팔아요. 그 집만 먼저 가자고? 그 네 마음대로 하세요. 오케이. 어. 준비됐으면 갑시다. 렛츠고.
Oh,
앵콜이에요. 다 같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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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콜! 팝콜! 아, 감사합니다. 와, 땡큐. 또 누가 줄 사람 없어? 오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이구, 저기, 나 용돈 주기 싫어잖아. 물건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라? 우리 집에서 그래도 저기 있잖아. 레일리디 갖고 온다, 일리디. 나는 이거 하나 하고 노래하려요. 계속 하면 나 숨막히 뒤져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 진짜 똥도 못 살아 죽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요 제가 누이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이렇게 화장이 지워졌다. 야, 나 지워진 거 참 못생겼다. 너무 잘해. 그냥 갑시다. 이쁘다. 나는 지워도 이뻐. 레츠 고! 남장님, 잘 맞추죠.
잘 맞춰줘. 나는 우리 담양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한 곡 더 주려 했잖아, 사랑은. 예? 누구한테 땡겨? 예? 뭔 말인지 모르는 오빠 말이 다 맞는 것 같네. 그렇지. 다 맞는 것 같네. 사랑하시는 게 사랑님. 그거 다음에 한 잔에. 그 다음에 아무노 파티. 그 다음에 쌍냥구. 오케이! 단장님 배가 막 똑똑하니까 잘할 거예요. 자, 갑시다. 렛츠 고! 가자. 하! 하!
앵글 좀 해라, 씨. 어? 가자. 아무튼, 준비됐으면 한잔! 렛츠! 컴온. 됐다.